강지연 기자 비켜라 운명아에서 김혜리 최수희 역과 수세에 몰렸다. 8일 방송된 1 비켜라 운명아에서는 김혜리 최수희 역과 수세에 몰린 모습이 시청 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점일 비켜라 운명아 방송 캡처 1 비켜라 운명아 방송 캡처 최수희의 머릿속에 양남진 팀의 3차 매출만 안정권에 들어서면 자신의 아들을 살릴 수 있다는 계산이 섰다. 최수희는 양남진을 불러서 긴급 이사회를 취소시켰다고 말했다. 양남진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최수희는 녹음한 걸 들어보니 기 겁났다. 엄밀히 따지면 내 잘못도 있는데 그 일로 양남진 이상현 씨가 피해를 입으면 안 되니까요. 그쪽에서 본 손에 내 가일부 보상할게 라고 말했다. 최수희의 말을 들은 양남진은 코웃음 쳤다. 최수희는 그런 양남진에게 징계받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양남진은 그러실 필요 없다. 긴급 이사회 진행하자 라고 말했다. 양남진은 우리 매출의 최상 문님이 관련되어 있다는 걸 덮으려는 것 같은데요. 제가 실수입니다. 모든 걸 다 밝히고 실수에 대한 징계는 제가 받는 걸 하죠. 상무님은 아들을 후계자로 앉히려고 현강 이미지 실추시켰다고 말했다. 최수희는 태연하게 이미 취소시키니 사회를 무슨 수로 재소집하겠다는 거냐고 물었다. 양남진은 허 변호사님에게 말하겠다고 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비켜라 운명아는 매주 평일 저녁 8시 30분 1에서 방송된다. 추천기사 비켜라 운명아 박윤재 이것들 끝장 보고 감옥 간다. 내가 폭발한 무죄 사 설득 비켜라 운명아 김혜리 내가 당신 아들인 게 끔찍해 악몽 꺼 비켜라 운명아 강태성 뭐야 큰 손가락 손자인지 알 것 같다. 씁쓸한 웃음 비켜라 운명아 김혜리 내 아들이 살려면 그 여자가 필요해 끝까지 뻔뻔 비켜라 운명아 김혜리 나 독 안에 든 쥐잖아 낄낄대는 권혁호 계속 보채 비켜라 운명아 서유림 당신 죄 물려받아 그리 아픈 것 김혜리의 독설 비켜라 운명아 김혜리 자신 향한 박윤 제 서유림 의심의 분노 너 같은 애가 제일 싫어 비켜라 운명아 김혜리 아들 강태성 위에 간 이식검사 감행 넌 내 전부야 비켜라 운명아 김혜리 강태성 응급실에 나타난 박윤재 서유림 에게 분노 비켜라 운명아 박윤재 김 혜리 여론조작 계략의 위기 직면 덕화 TV 이덕화 B2 논란 휩싸여 평 생내조한 아내 김부홍 누구